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하게 방송 연결했는데 어저께 보신 분들 계시지만 어저께 이봉규 TV도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의 용역들이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강제 철거를 시도하고 대치 끝에 결국은 1차 후퇴를 했는데 또 온다고 한것 같은데 담당 변호사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이성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네, 어저께 야, 그 장면이 막뭐 거의 막 깨지고 부시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어제 상황 좀 간단히 우선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네. 지금 조합 측에서 가집행 1심 판결이 났고요. 가집행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가집행 판결문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저 조합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사랑제일교회가 저지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저지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제일교회 건물 안에 네. 네. 다섯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광화문 집회를 전체 총괄했던 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네. 일명 대국봉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청교도 영성 훈련원이 있고요. 네. 목사님들, 목회자 그 복음 가르치는. 네. 그다음에 기독자유당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바이블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독자유통일당이 당사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개의 단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조합 사이의 그 판결문에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예, 그렇죠. 그냥 장소만 하여튼 뭐 세입자니까. 세입자로 빌려 쓰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그 판결문에 제3자라 그럽니다. 아, 그렇죠. 당사자가 아니. 네. 그 사람들은 이의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제 집행을 정지해놨어요. 제3자 이의 소송도 제기했고, 아, 소송을 이미 제기해 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 집행 이의도 제3자 이의 소송도 제기했고, 네. 강제 집행도 곧 정지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아하.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가 무슨 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그때 강제로 저지한 바가 없어요. 네. 지난 6월 5일 날 2차 집행을 왔을 때 제가 북부지방법원 집행관님들한테 네. 여기에 정당한 제3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발적으로 중단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지난 6월 12일 날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전날 북부지방법원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네. 우리가 제3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집행관님이 10일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왜 무리하게 왔느냐? 저희가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주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 2019년 5월 달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가짜로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럼 그 들어온 입주 날짜가 그 전입니까, 후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한참 전이죠. 그거는 어떻게 했냐? 강북 세무서에서 그 조합에서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네. 강북 세무서 서류를 뗐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보면 세입자 사무실을 내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돼요. 아, 그렇죠. 야, 그렇죠? 예. 청계도 영성 훈련은 언제 했냐? 2008년도에 개설돼 있어요. 아유, 12년이나 지났네요. 그렇죠. 기독자유당은 2006년도입니다. 거긴 더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교은행은 2014년도예요. 예. 거긴 또 주식회사예요. 또 아이고. 바이블 선교회는 2016년도 7월 1일자로 개설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내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네요. 그 자료를 내자마자 조합장이 사퇴해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관리사도 사퇴가 된 거예요. 예. 아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어저께는요? 어제 쳐들어온 것은 지난번 처음 올 때는 자기들이 자신 있었거든요. 네. 자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용역을 부를 뿐만 아니라 경찰들을 500명을 신고를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적법한 공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공권력에 대적하는 것에서는 즉시 현행범으로 인지해서 처벌해달라. 예. 이렇게 해서 500명 경찰을 동원했어요. 어허, 예.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 떳떳하지 못하니까, 경찰. 떳떳하지 못하니까, 깡패 같은 용역들을 300명 동원해가지고, 아. 그냥 막 끌어내려는데, 우리가 건물 명도라는 것은, 네. 물건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불법을 한 짓은 뭐냐면, 물건을 드러내지 않고, 대국봉과 청교도 영성을 훈련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분이 우리가 광화문 그 예배 때 보면 그 예배 장소 그 광야 예배에서 늘 숙식을 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4층 체육관에서 임대해서 사고 있었어요. 아 예. 그분을 할머니들 나이 많은 분들을 강제로 내면서 끌어낸 거예요. 아이고. 사람을 물건을 명도한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낸 거예요. 사람을 물건 취급한군요. 짐짝 취급한 그렇죠. 거네. 예. 그리고 심지어 걔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뒤에서 쳐갖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니 이빨도 부러졌어요? 네, 동영상은 나중에 했는데 어제 MBC에도 나갔고요. 예. 그 다음에 KBS도 제가 자료를 보내줬더니 예. 이거는 기사감이 아니고 형사처벌감입니다. 바로 그래. 기자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 왜냐하면 뒤에서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그 운동하는 깡패 출신들이잖아요, 애들. 네. 네, 용역한 그 한 80 넘은 뚱뚱한 건달이 걔들이 뒤에서 주먹으로 아파트를 날렸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 깨졌고 이빨이 앞니가 나갔어요. 그 폭행 영상도 찍었습니까? 아, 다 찍었습니다. 아,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럴 정도로 불법을 자행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KBS에서 소화기를 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펜스를 쳐갖고 아예 못 들어가겠어요. 저도 네. 못 들어가야 하고 저희 같이 있는 공동 변호인이 집행관하고 만나자. 왜? 네. 정당한 권리자가 있는데 뭐 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 안쪽에 소화기 18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들이 하도 못 들어가야 되니까 몇 분이 계란을 던졌어요. 네. 연세 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계란 던지는 것밖에 할 게 없지. 네. 그걸 던졌다고 소화기를 쏜 거예요. 아이고. 그걸 물어 18개를 남의 소화기를 다 썼어요. 그래 그게 아마 너라집이나 그 최종 영상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저렇게 행동 안 하죠. 공권력을 도전하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는 오보가 나간 부분이 첫 번째 뭐냐면 네. 사랑제일교회가 공권력이 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제적법한 권리를 가진 제3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신 없으니까 네. 용역을 통해서 불법으로 점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시도가 실패가 된 것입니다. 아... 당연히 예를 들어서 3층 대국본, 청교도 영성원, 바이블랜드 성교가 있어요. 그걸 강제로 문을 땄어요. 아, 그거 저 네. 주거침입죄 아닙니까, 그거? 아, 주거침입죄. 그걸 그 집행관도 직권남용을 위한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전 직권남인데 공무원범죄고요. 아. 저 그 사람들도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네. 정사처벌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급하게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아. 그 다음에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오보가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예, 이걸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네. 이 사랑교회 구역 전체가요. 네. 건물 한 채도 철거가 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도 가봤는데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건축 허가를 3년 동안 받지 못했어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멸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랑교회의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져간 지가 작년 8월달 이미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축 허가를 못 받았어요. 네. 그 책임을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저 오늘 JTBC 보면 오보가 있는 게, 어떻게 80억을 가지고 가가지고 7배인 560억을 받아 챙기느냐,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가 보상한 것은 토지 건물 합쳐서 82억을 줬어요. 예. 그러면 땅만 하면 얼마냐면 약 40억이에요. 네. 땅만. 예. 그 40억을 가져가서 조합이 그 땅 그대로를 얼마에 1대1로 바꿨는데, 네. 위치만 바꿨습니다. 네. 그 땅을 267억에 팔아 넘겨요. 네. 어어. 무려 220억을 남겨요. 야하. 누가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 조합이네요, 그러면. 조합입니다. 어어.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상한 거는 지금 현재 그 낡은 30년 된 건물의 가격을 평가한 거예요. 네. 그건 40억이에요. 예. 그런데 조합이
사랑제일교회하고 합의할 때는 뭐냐면 사랑제일교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건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합의서를 썼어요. 건물 부지를 옮겨줄 테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겠다. 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500억을 얘기했던 것은 동일한 건물을 똑같은 사이즈 건물 지어주는 비용이 560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많다 그러면 줄이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대우건설 시공사인 대우건설 자기가 직접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거 너무 많아. 내가 지어줄게.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예. 아, 자재가 너무 중간 정도니까 아예 싼 걸로 해달라. 예. 그럼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 그런 협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잘못된 게 사랑제일교회가 알바게 한 바가 없습니다. 예. 사랑제일교회를 속여서. 예. 관리 처분을 받았고요. 구청을 예. 속였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를 속여서 예. 자기들이 해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랑제일교회에게 분양신청을 못하게 했어요. 예. 이 일을 못하게 해놓고 2018년 6월 5일 날 합의서를 써요. 땅은 예. 1대1로 바꾸자. 예. 옮겨달라. 그래서 목사님도 그것도 세 번째 바꾸고 수용해줬어요. 원치 예. 않지만. 예. 그리고 건물은 주겠습니다. 다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약속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거의 자기 썼어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가격을 한번 제시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560에는 건축비에 대해서 초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객관적인 단가가 있어요. 보상할 때는 평당 단가가 있잖아요. 건축비를. 네. 네. 그 단가에 계산하고 그다음에 종교부지, 절이나 사찰, 교회 이전 선례가 있어요. 네.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그냥 건축위원회에서 그냥 초안을 제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항목을 나눠서 깎을 건 가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해놓고 이들이 20일, 2주 만에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해놓으니까 여기 조사를 하나도 못했던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지적을 하자마자 조합장은 놀래서 사퇴해버렸고요. 예. 관리사 사퇴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허가도 안 난 거 아니에요? 그래. 아, 그런데 왜 묘저 부식이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아, 부시려고 한 게 아니라 명도를 하는 거. 왜냐? 예. 대국본 청계대 영상 오는 것이 제가 강북세무서 떼서 자료를 냈더니 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 그래서 불법적으로 일단은 밀어내놓고, 그 다음에 돈으로 보상할 테니까 끌고 가려고 어제 무리수를 뒀던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자충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명도를 어제 못 실패했고요. 예. 그들이 실패를 했고요. 오히려 네. 집행관은 이제 고소를 당할 것이고요. 네. 조합에서 많은 분들 이빨하고 폭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남의 교회 물건을 때려 부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네. 또 형사적인 책임들 이런 것들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 앞으로 그러면은 저 이제 이렇게 후속 조치를 재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이 네, 법적인 조치를요. 예. 그런데 상이라 저 제3자 예. 이의소송은 이미 6월 5일날 제기가 돼 있고요. 강제집행정지는 예. 9일날 제기돼 있어요. 아니 직권남용하고 어저께 주거침입죄에 대한 것도 아 그거는 내일 기자니까 저희 변호인단들이 내일 기자냈고 또 저희 이명규 변호사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네. 만나자고 했더니 거기다 소화기를 싸버렸어요. 아이고. 네, 땅패죠. 뒤에서 때리고 소화기를 18개 가지고 예. 네, 조합 소유의 그 소화기를 자기가 쓰면 됩니까? 수박도 갖게 먹고요. 아. 다 때려 부수고요. 깡패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에서 형사 체벌도 있겠지만 네. 집행관도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아, 집행관도? 네. 알면서 밀어붙인 거냐? 네, 밀어붙인 거예요. 예. 그거는 반드시 그것도 무슨 뭐 뒤에 무슨 뭘 받고 한 것인지 그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왜 네. 이렇게 정상적인 집행관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와서 예를 들어서 교회 사랑제일교회 부분이 있어요. 그게 1층이거든요. 네. 거기서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아. 그런데 3층, 4층만 건드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정당한 권리자도 있으니까 거기를 일단은 그냥 무단으로 자기들 폐쇄하고 자기 건물로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어제 실패로 끝났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 예. 다시 뭐 쳐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니, 쳐들어오는 거야. 예. 그런데 정당한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만일에 이걸 방을 한다면. 네. 우리가 말하는 그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예. 공무원하게 도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그에 비해서 네. 정당한 권리자가 자기 주장하는 것은 네. 자기 권리입니다. 마치 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인데 우리 이병규 그 PD님께서 이렇게 임차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 판결문을 들고 집에 있는 물건 끄집어내면 가만히 아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3자들인 대국본 청계대용서인데 이제 저희들도 용역을 부를 겁니다. 아, 예. 힘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 네. 깡패도 아니고 네. 아니 무력으로 한 300명 데리고 와서 그걸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 동원을 못 합니까? 그 연세 많은 분을 끌어다가 그 기도하는 분들을 왜 끌어? 건물을 물건을 꺼내지 왜 사람을 꺼냅니까? 그 이빨 다치신 분이 그 실례지만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신 할머니예요? 아, 아니 그분은 천명인데 뒤에서 때려가지고 이빨이 깨졌어요. 다 완전 피가 철철 흐르는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얘가 뒤에서 폭력적으로 살해적인 뒤에서 만약에 그의 눈을 많이 실명하거나 아주 중상해. 걔들은 무술을 전담하기 때문에 뒤에서 무방비로 가결해 버린 거야. 뒤에서 엇박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 방에 실신하는 겁니다. 그 결함 던지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죠, 주로. 우리한테 힘이 그래, 없으니까 힘이 침 뱉고 없으니까. 아니, 그분들이야 힘이 없으니까 내 그럼요. 물건에 대해서 네. 그왜내 물건을 놓고 돈도 꺼내야 되고 집도 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게 해주니까 왜내 들어가게 해달라. 내 물건도 완전 신발도 없이 끄집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린 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소화기로 그냥 남의 소화기를 갖다가 여러 대를 꺼내고 분말기를 막쏜 거예요. 그 사람 다 쐈죠. 그러니까 그그 사람들이. 동영상 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이 하도 당하니까 힘으로 못 당하니까 한 사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쪽에서 가지고 있던 18개 소화막을 다 썼어요, 자기들이. 아,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KBS에서 정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시는데 하여튼 법적으로도 잘저 맞서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와, 이게 우리 국민의 이거 재산권을 이렇게 막 침해하고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 시설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종교 단순히 시설에 대한 존치에 대한 그 예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당연하죠. 네, 서울시에 그 박원순 시장이 만든 게 서울시 재개발 지역에 종교 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 절이나 교회나 성당 이거는 존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 보상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절이나 사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우리가 아주 암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거기에 50년 된 암자 감정 평가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30만 원, 50만 원 나오겠죠. 그걸 때려 부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종교 시설은 그 자체의 시설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시설은 60년이나 1954년도에 6.25 전쟁 직후에 만든 영락교회 만든 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문화재 가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걸 그냥 깡패를 동원해서 소송 중에 또 제3자가 권리가 있으면 다투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재판 중인데 재판 안 하고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부분 아이고, 자기 참.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뭐 계속 이어가는 거죠? 차질 없이. 아, 어제 사실은 그 오전에 있었고요. 2시에 청교도 신학원에서 20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예. 20만 명, 그 예. 다음에 참여인원은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2시에 정상적으로 모든 신학원을 그 전역까지 부흥 집회를 잘 했고요. 아, 오늘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걸 알고 부랴부랴 그6.25 전쟁 벌리듯이 예. 주일날 새벽에 주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그러게요. 들어온 야, 겁니다. 네. 내일 모레가 또6.25 기념일인데, 야, 이것들이 아주, 참, 이 어느 나라 공권력인지 모르겠네요. 아유, 이성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분분투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참, 식전 대바람부터 교회뿐만 아니라고 아까 설명 들으니까 여러 단체들이 거기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이성희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직권남용과 주거침입죄, 그다음에 뭐 재산손괴죄 여러 가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법적 싸움이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 예우, 그 존치 조항이 있다는데 그 유독 사랑제일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
우리 뭐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강훈 목사를 위시로 한그 사랑제일교회 그 엄청난 응집력과 그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온 거, 광야 집회 이끌어온 거 이런 게 겁나서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자유대한민국에 자유자를 빼고 이렇게 폭고를 자행해도 되는 겁니까? 내일 기자회견 또 어떤 발표가 있을지 귀 기울여야 되겠네. 이런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뭉칩시다.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6.25 내일 모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여전히 집회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